이쁘다. We have a slipper here you can change for comfortable. And here we also have a laundry. Laundry. Laundry you put here and have dipping. And we have a barbecue at the swimming pool. So nice to meet you, Jingwu and Joy. Yeah. Bye bye, see you later. Thank you. 들어오세요. 여기는 골든피어 호텔입니다. 어디 있는가요? 예, 호이안에 있는 골든피어 호텔입니다. 마사지 받고 좋아. 머리 몇 개 부신이지만 오후에 좀 넓네. 우리가 넓은 데를 했긴 했어. 딴 데보다 여기는 옷장 있네. 아, 우산도 두 개 있네. 우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운드리 서비스가 그래도 딴 데보다 싼 것 같아. 맞지? 이게 다 아무거나 키로당 하니까 키로당 5만 동이면 2,500원. 주위에 뭐 없으면 맡기고 있으면 딴 데, 우리 다낭이는 2만 동 있거든. 키로당 2만 동. 여기는 이제 호이안이니까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이제 또 금고라. 3번, 뭐 가방 넣는 거. 이게 화장실. 화장실 들어올까요? 아, 이거는 롤이 있네, 이게. 어우, 이거, 야, 그 브라바타다. 이거 좋네. 와, 이거 꼬부시네. 물은 셉니다. 물은 세고. 아, 얘도 잘 된다. 아, 잘 된다. 좋네요. 브랜드 좋은 거 쓰네, 독일 브랜드. 독일은 너무 좋네. 저쪽 샤오니? 샤오니도 이 나오나요? 물을 틀면 물은 이거 바꾸면서 되게 되는데 바꾸기 전에는 아 옆으로 빠지네. 아 바꾸기 전에 그래도 이제 요새 편리가 괜찮은 거네. 그냥 중간 정도. 근데 바꾸면 확 나간다. 근데 대부분 안 가지고 온 사람도 많으니까 뭐. 아 샤오니인데 물이 절로 옆으로 빠지네. 요 거울 뭐고 이거 유리 사이 밑으로 빠지네요. 어 물도 따뜻한 물 나옵니다. 아 따뜻하네. 그리고 아 이게 넓네. 무슨 넓지요? 여기 미니바. 미니바 금액은 코카콜라 2만 동이면 시중에 한 9천 동 아닌데 한 두 배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요 보면 요 위에 얘는 공짜죠. 공짜를 여기 같이 내놓을까? 아 크게 작구나. 크게 500ml고 350ml 500ml네. 1.5L 물이 모르겠다.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다 금액이 다 따로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료. 이 물도 하나 둘 위에도 좀 있고 침대도 넓은 편이다. 이거 에어컨은 저 안에 있습니다. 침대 여기. 이런 거 좀 고급스럽게 꾸며놨네. 좋네요. 이쪽으로 보면 책상도 좀 넓은 편이다. 책상도 넓. 여기 컴퓨터 작업하면 돼. 서랍. 서랍이 있고. 좋네. 이거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한 명이 앉는 거야?
벌써 오는데. 어, 바로 많이 본다, 야. 아, 수영장 여기네. 이게 동이 되게. 생각보다 큰데? 응. 사진에서는 좀 쪼매네 보였는데. 아, 바람, 바다에 꺼서 선선하네. 아이고야,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좋아요. 들어갈게요. 목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이렇게 위가 이렇게 달려있더라. 맞지? 근데 이거 있으니까 공기 순환 잘 되고 좋던데. 어, 시원하고.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 저희는 이제 디럭스 발코니를 예약을 했고 7박 8일에 26만원이 됐어요. 26만원 치면 그럼 7일이면 어째? 4만원이 안 됐네. 화장실이 이렇게 좀 통과돼서 보이는 것 말고는 괜찮아. 에어컨은 없는 게. 나쁘지 않아. 좋은데? 괜찮습니다. 뭐 호위안이 좀 다 비싸더라고. 근데 요 동네가 좀 싸. 여기 몇 군데 몇 군데 있거든.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이게 구시가지랑 떨어지니까 좀 싸더라고. 한 3, 4만 원대가 많더라고. 1박당. 그런 게 해서 시설은 좋고 이게 아, 맞다. 이 호텔은 하루에 두 번 안방 비치랑 그리고 호이안 타운에 이게 셔틀이 있습니다. 그 셔틀 이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셔틀로 가고 말해주면 이렇게. 친절하네. 이게 짐 이런 건 다 친절하고 다 좋네. 이제 벌레만 나오면 됩니다. 그 뭐 콘센트도 많아. 얼핏 눈에 봐도 콘센트가 벽마다 여기저기 있어. 요즘 워낙 이제 스마트폰 충전하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 있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케이스라기엔 너무 기구가 없는 거 아니야?